네, 이곳은 서포문학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용문사 계곡입니다. 서포 김만중은 1689년 장희빈 문제 때문에 숙종의 미움을 사서 이곳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서포 김만중은 1637년 강화도 바다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김익겸은 병자 정묘호란 때 순절한 충신입니다. 그래서 김만중은 유복자였습니다. 때문에 김만중은 어머니 윤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런 윤씨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김만중은 이제 이곳에 와서 다양한 문학색 활동을 합니다. 대표적인 문학작품인 구운몽과 사시남정기 그리고 소포만필을 남깁니다. 네, 지금 제 뒤편으로는 노도가 보입니다. 지금 노도에는 김만중 노도 문학의 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도가 바로 김만중의 유배지이고 저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김만중은 1692년 4월 30일, 음력 4월 30일 날 노도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김만중이 서포집을 남겼는데 서포집은 모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유배를 와서 갑자기 한글로 두 편의 소설을 남깁니다. 왜 한글로 소설을 썼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 점이기도 합니다. 김만중은 서포만필에서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글과 말로 문학을 하지 않는 것은 마치 앵무새가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사람 말을 쓰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남겼습니다. 아마도 김만중은 남해에 내려와서 남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우리 문학을 하려면 우리말로 우리 글로 작품을 해야 한다는 그런 자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이 김만중의 문학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김만중은 이처럼 시대를 앞서가고 새로운 생각을 가진 또 우리 문화에 대한 자각을 가졌던 그런 문학인으로 생각됩니다. 반갑습니다. 서포 선생은 남해에 내려와서 유배를 하면서 사시남정기, 구운몽, 서포만필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자, 이런 작품에 담겨있는 어떤 창작의 어떤 배경이랄까요? 또 그리고 사상가적으로 이것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문학으로 승화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포 김만중 선생은 50대에서 한 세 차례의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1차는 금성이고 두 번째는 평안북도 선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해 유배지였습니다. 그러나 남해 유배지에서 쓴 작품은 목적 소설인 사시남정기를 먼저 썼고 두 번째 구몽을 썼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서포 선생이 선천 유배 시에는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포사를 거의 후학들이 서포사, 서포의 선생의 길이는 그러한 서포사를 지었고 또 많은 그 학자들을 배출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해와 선천은 그때의 유배의 상황이 틀립니다. 그래서 선천 유배 시에는 그야말로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였다면은 3차 유배지 남해에서는 그야말로 이 섬에서 살아나갈 수 없다는 이러한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